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D17 모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DC-IN 단자에 어댑터 단자를 끼웁니다. 그리고 이 어댑터에 콘센트를 끼워줍니다. 그러면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폰 단자에 사용하시는 이어폰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마스터 아웃 단자에 사용하시는 스피커에 케이블을 꽂아줍니다. 만약에 앰프 스피커를 연결하실 땐 한 개만 연결하실 땐 모노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믹스인 단자는 출력하고자 하는 오디오, 플레이어 등을 연결하면 곡에 맞추어서 연주하거나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자에 입력한 소리는 마스터 아웃풋 단자와 헤드폰 단자로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제공된 트리거 단자는 하단에 이 모양에 맞추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서 꼭 맞춘 후에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끼워집니다. 양쪽 다 끼워주셔야 됩니다. 제공된 케이블에서 HHC가 하이의 컨트롤러 밑에 부분에 끼워주시면 되고요. HH가 하이햇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제공된 케이블에 SNR이 스네어입니다. 그래서 스네어, 하단에 스네어 단자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제공된 케이블에 T1, 탐 첫 번째란 뜻입니다. 탐 첫 번째 하단에 단자에 꽂아줍니다. 제공된 케이블에 T2는 탐 두 번째 거겠죠? 하단에 단자에 꽂아줍니다. 제공된 케이블에 탐 3가 플로어 탐, 세 번째 탐입니다. 하단에 단자에 꽂아줍니다. 케이블 CR1이 크래쉬, 첫 번째 크래쉬 심벌이란 뜻입니다. 하단에 인풋 단자에 꽂아줍니다. 제공된 케이블에 RDB라고 써있는 건 라이드의 벨.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라이드 벨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꽂아줍니다. 제공된 케이블에 RD라고 적혀있는 것을 라이드의 엣지라고 적혀있는 두 번째 인풋 단자에 꽂아줍니다. 라이드 옆에 두 번째 크래쉬 같은 경우는 크래쉬 2의 인풋 단자에 별도의 케이블을 꽂아주고 그 케이블을 두 번째 크래쉬에 꽂아줍니다. 베이스 드럼은 KIK라고 적혀있는 케이블, 킥이라고 적혀있죠. 그 케이블을 베이스 드럼 옆면에 인풋 단자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케이블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엔 연결된 기기의 볼륨을 최소화합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전원이 켜집니다. 연결된 기기에 전원을 켜고 볼륨을 조절합니다. 모듈의 셋업 버튼을 누릅니다. 다이얼에서 하이의 세팅 버튼을 엔터 누릅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VH10으로 맞춰줍니다. 트레이에 모바일 장치를 두고 사용. 본 제품의 트레이에 제공된 트레이 홀더를 인스트하여 모바일 기기를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